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구독자분이신데 거의 한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제보를 받고 또 그냥 주신다고 해서 가보도록 합니다. 꼭자는 못 참지. 안녕하세요. 어떻게 어디서 얻으신 거예요? 오 엄청 많네. 씨랑 뭐 이렇게 해서 치우느냐고. 아 와 한 50마리는 넘겠다. 아 여러분 3개월 전쯤에 제가 구독자분을 만나뵈서 받았던 장투쟁이 유충이 지금 거의 다 지금 번데기 방을 틀어가지고 와 이렇게 빨리 틀 줄 몰랐거든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이거를 살짝 걷어볼게요. 제가 뚜껑이 이게 없어서 이 톱밥봉투로 약간 수분 유지를 했었는데 와 이거 번데기 방 와 이거 너무 기분 좋은데요. 잠깐만요 한번 만져봐야겠다. 살짝 들어 올려야겠다. 우와 엄청 크진 않은데 너무 매력적인 장풍뎅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풍뎅이 종류이자 이제 참나무 섹터에서 장수 말벌이랑 뭐 등등 사슴벌레 다 날려버리고 혼자 수액을 차지할 정도로 먹성도 좋고 번식력도 좋고 힘이 센 곤충이잖아요. 지금 겨울인데 제 방은 참고로 온도가 28도예요. 한번 더 찾아볼게요. 우와 오 얘 왜 이렇게 커. 이 톱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재활용하는 톱밥이었어요. 그걸 먹고 남은 장풍뎅이 똥이에요. 재활용을 해도 톱밥의 영양분이 원체 많다 보니까 애들이 그걸 먹고도 잘 지내네요. 얘도 한번 꺼내볼게요. 우와 바로 옆에도 있었어. 야 수컷 암컷 나왔어요. 자 이렇게 꺼낼 때는 주변에 번데기 방을 조금 부시고 해야 돼요. 와 옆에 또 있었어. 대박. 자 장풍뎅이들은 이런 식으로 번데기 방을 짓는데 단은 안 꺼낼게요. 이 전용을 사실 꺼내기 위해서 좀 더 팠거든요. 왜 그러냐면 바로 변태 과정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전용 상태인데 한번 살짝 꺼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전용 상태인 번데기 직전에 장풍뎅이의 벌레입니다. 지금 왼쪽에 사진에 보이는 거는 이제 똥 차 있는 이제 정상적인 장풍뎅이 애벌레고요. 얘는 이제 번데기 직전이에요. 얘를 꺼내놨다가 나중에 관찰하는데 세팅을 해야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를 하면 됩니다. 우선은 작은 통과 이 오아시스라는 이제 하이단지나 꽃집에 가면 판매하거든요. 이걸 사서 수분 조절을 위해서 번데기 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게 꼭 필수입니다. 자 이렇게 번데기들이 있는데 번데기들과 장수분이 전용 이 두 가지는 세팅 방법이 똑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었으면 깊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둥그렇게 아까 빼낼 때 장수분이 인공 번데기 방처럼 파주면 됩니다. 되게 간단해요.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 수컷을 넣으니까 딱 맞죠? 이 정도면은 좋고 좀 더 깊게 파셔서 여기 걸리지 않게끔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조금 더 깊게 안 팠죠? 네 그냥 둬도 잘 나와요. 자 어느 정도 팠으면은 맨손으로 부드럽게 울퉁불퉁한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메꿔줍니다. 굉장히 쉽게 되니까 여러분들 하시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매끈매끈하게요. 이런 식으로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이제 투입을 해줍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세팅하면 끝. 유충 같은 경우에는 번데기가 되는 전용 기간은 거의 2주 가량 되고요. 또 번데기에서 성충되는 기간은 2에서 3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전용 상태에 여기 등 보이시나요? 검은 색깔 두 개의 점 보이시죠? 이게 있더라면 오늘에서 내일 내지 번데기가 된다는 징조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전용 상태인 애들이 번딩이 되는 걸 관찰하려고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세워 놓을 예정이고요. 자, 우선은 이 전용 상태를 이렇게 넣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둘 다 수컷으로 추정이 되는데 왠지 암컷 같기도 하고 수컷 같기도 합니다. 근데 우선은 여기 등을 봤을 때 색깔이 좀 변색이 있는 거 봐서는 하루 이틀 걸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먼저 용화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후 관찰을 할 겁니다. 자, 이 상태로 시간이 지나보고 용화 과정을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이랑 체형이 완전 많이 달라졌죠? 배 있는 체액을 점점 위로 올리는 중인데 뿔이 지금 한 60% 정도는 펴진 것 같아요. 위에 아직 쭈글쭈글한 게 있네요. 다행입니다. 무사히 용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도 한 며칠 새로 용화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탈피하고 지금 이틀 정도 지났는데 처음에는 하얗잖아요. 이게 굉장히 갈색으로 되면서 몸이 단단해졌습니다. 처음에 엄청 말캉거리거든요. 지금 여기 뿔을 보면은 아무것도 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 상태에서 한 2주에서 3주 정도 있으면 이제 우화를 할 건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바로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이제 용화하면서 남은 애벌레 껍데기입니다. 크, 머리 쫙 갈라지면서 나온 거. 와, 여러분들 지금 한 열흘 좀 지났더니 한 거의 열흘이 아니라 한 2주 정도 지났더니 안에 살짝 비쳐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점점 몸의 형태가 안에서 잡혀가고 있습니다. 오, 여기도 뿔 잘 보면 잘 보인다. 오. 아, 여러분들 지금 창숙풍뎅이가 조만간 우화를 할 것 같아요. 아, 오늘부터 대기 타서 밤을 새야겠구만. 야, 여러분 지금 우화하는 거를 기다리는데 하루 종일 지금 12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안 하네요. 와, 야, 할아버지가 이거 기다리는 거다. 오늘 아빠가 저 기다리는 거야. 오늘 밤 새야 된다. 같이 셀 거지? 같이 셀 거면서? 오케이, 같이 새는 거야? 자, 여러분들 대기한 지 거의 이틀 지났어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껍질에 이제 잘 보이죠? 다리가 보입니다. 다리 마디마디랑 뿔이랑 다 안에가 비쳐보여요. 야, 구독자분이 자연에서 그냥 더미에서 잡은 걸 어떻게 어떻게 얻어왔는데 이렇게 됐네요. 자, 여러분들, 와, 천만다행히도 1차 타피는 거의 잘 맞췄어요. 겉날개는 너무 정상적으로 잘 붙었고 이제 속날개가 지금 아래쪽 쭈글쭈글 하잖아요. 날 수 있는 속날개가 이제 나중에 체액이 퍼지면서 쫙 펴지거든요. 어느 정도 마르고 나면은 이제 집어넣을 겁니다. 시간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머리에 있는 색깔처럼 갈색깔로 나중에 변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하루 정도 이제 지나고 나니까 오른쪽에 있는 번데기도 이제 우화를 시작을 했네요. 아마 몸을 잘 말려야 될 텐데 지금 왼쪽에 있는 아이가 어제 거의 한 15시간 정도 전에 우아한 아이거든요. 자, 이렇게 꺼내보면 이렇게 몸이 좀 많이 말랐다는 게 딱 느껴질 정도로 색깔이 변했죠. 이 상태로 한 2주 정도 휴먼기라고 하거든요. 휴먼기를 지나고 나면은 활동을 할 겁니다. 젤리도 먹고 싸움도 하고 활동적으로 변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로부터 거의 한 2주에서 3주? 한 18일 정도 흘렸습니다. 짜잔. 와, 인공 번데기가 완전 작살 내놨네. 한번 손에 올려볼게요. 어우, 왜 이렇게 미세? 오우, 단단해. 아, 대략적인 한번 크기를 재볼 건데요. 힘이 엄청 세가지고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대략적으로만 재봅시다. 아, 진짜 6cm 좀 넘네. 대략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한 6.78cm 되거든요. 7cm 좀 안 되는 그런 장수풍뎅이로 우아를 했습니다. 자, 암컷은 진짜, 자, 보시면 암컷은 진짜 그냥 풍뎅이처럼 생겼어요. 자, 이렇게 각도에 맞추면은 이 잔털들이 이렇게 뒤에 황금색으로 보이는데 털이 굉장히 소복하고요. 뿔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덩치는 암컷이 수컷처럼 굉장히 크고 눈은 똘망똘망하게 귀여워요. 자, 우선은 이렇게 요과부터 우화까지 봐서 이렇게 한 쌍이 됐는데 이 한 쌍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죠? 그냥 여기다가 곤충하모니에서 이제 판매하는 이제 바르둑밥 이거를 그냥 한 봉지에서 두 봉지를 넣어줍니다. 저는 두 봉지 넣어주는 거 좋아해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자연 속에서도 이제 구역토에 산란을 하는데 톱밥량이 많을수록 산란을 많이 하고 유충들이 먹을 톱밥의 양이 많아지니까 유충도 성장을 잘합니다. 한 봉지는 뭔가 좀 아쉬워요. 두 봉지 다 넣읍시다. 자, 정말 간단하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톱밥을 눌러주면 사실 끝이에요. 먹이 그릇을 두면 끝. 자, 처음으로 태어나서 새로운 집으로 가자. 꼬물꼬물 애벌리였는데. 자,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아, 얘가 아까부터 절... 아, 이게 성추로 되고 나서 처음으로 오줌 싸는 건데 이게 냄새가 정말 고약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자, 그리고 암컷을 넣어줍니다. 와, 자, 근데 이제 태어나서 이제 유충 시절에는 이제 부엽토 또는 참나무 톱밥을 먹으면서 살아가지만 이제 처음에 성충이 되고 나서 휴먼기라는 걸 거치고 나면 이제 젤리를 먹어요. 자연에서는 이제 곤충 수액을 먹겠죠. 근데 이제 젤리 맛을 한번 보기 해보겠습니다. 곤충 젤리고요. 곤충 젤리는 시중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어요. 암컷이 지금 파고들려고 하는데 그래도 가기 전에 한번 맛이라도 한번 보게 해줄게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먹는 참나무 수액, 아니 곤충 젤리 어떠니? 자, 오, 수컷이 이렇게 더듬이를 빨리 움직인다는 것은 암컷이 있다는 걸 인식한 거거든요. 오, 뭐야? 야, 태어나서 젤리도 안 먹고 갑자기 짝짓기를 한다고? 헉? 여러분, 갑자기 짝짓기를 하려고 합니다. 수컷이 암컷이 당황을 해서 갑자기 젤리 먹다 말고 지금 줄행랑을 치려고 하죠. 암컷은 지금 성충이 되고 젤리를 먹지만 완벽하게 그 성숙이라고 하죠. 성숙이 안 돼서 지금 짝짓기를 했다가는 반대로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방해를 할게요. 이제 멋있는 수컷이 젤리를 먹고 있는데 잘 보면은 눈 옆에 더듬이 이게 약간 팥같이 생긴 거 있죠. 둥그런 콩같이 생긴 게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게 이게 바로 더듬인데 눈이랑 더듬이랑 굉장히 근접해 있습니다. 더듬이는 이제 바람 또는 비 주변에 이제 물체를 이제 입체적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굉장히 잔털이 많고요. 눈이 있는데 눈은 똘망똘망하잖아요. 눈이 똘망똘망한데 사실 눈이 왜 있나 싶을 정도로 시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여기 혀가 있는데 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암컷처럼 똑같이 핥아서 먹어요. 저렇게 눌렀다 뺐다 하면서
만약에 액체가 없잖아요. 그럼 이빨이 이제 옆에 나 있는데 가시가 그걸로 나무 줄기나 그리고 수액이 안 나오는 부분을 긁어서 흠집을 내서 액체를 나오게 해서 먹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산란 세팅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짜란. 오, 야, 오붓하게 젤리 먹고 있었구만. 야, 이게 힘이 세다 보니까 이게 놀이목이랑 이런 거는 다 날라가요. 얘네들은 잠시 두고 자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아, 우선은 구독자분한테 받은 건데 산란했겠죠? 애들은 산란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오우. 자, 지금 암컷이 엄청 단단하게 다져놔서 우와, 이야, 진짜 흰알 나왔다. 우와, 지금 알이 나왔는데 우와, 애벌레 형태가 보이는 것 같아요. 우와, 부와 임박한 알입니다. 자, 이런 데를 부시면은 오, 이렇게 알이 나옵니다. 이거는 산란한 지 별로 안 된 알이에요. 점점 부풀고 커지거든요. 와, 이렇게 알방에 새하얀 알들이, 새 생명들이 오, 태어나고 있어요. 와, 여러분들 드디어 일령 애벌레를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톱밥을 먹은 지 별로 안 된 것 같고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그런 초령 애벌레 같은 느낌이에요. 얘네들이 나중에 엄청나게 커집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진짜 작은 생명들이 이 통 안에서 엄청나게 잘 태어났네요. 요번에 기증받은 장수풍뎅이 유충을 겨울부터 봄까지 해서 번데기 방에서 꺼내서 용화하는 장면, 우화하는 장면, 그 다음에 산란 세팅에서 산란까지 한번 함께 봤는데요.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어렵지 않습니다. 젤리 주고 톱밥 깔아주고 그냥 집에서 그냥 관찰하시면서 사육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렇게 사육하면서 사이클 한번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